민주당 그 정부가 처음에는 뭐 촛불 혁명이네 뭐 개혁이네 하고 들어섰다가 정말 이 이권과 그 부패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는 그 비리를 통제하는 이런 사법 시스템까지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저런 대장동 사건 같은 저런 어마무시한 비리가 터졌는데도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벌써 달려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벌써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 수없이 쇄골항을 찼을 텐데 가만히 쳐다보고 지금 천만 특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다른 모든 곳에서 이 민주당 정부의 이 공정한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민주당의 이러한 작태를 제가 아주 두 눈으로 제 몸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 누구보다도 이걸 실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전 투구의 그 정치 싸움이 어떤 건지도 저는 겪어보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걸 쳐 부셔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경제발전과 이런 성장도 또 우리 복지도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는 데에서 이루어져야지 도둑질한 놈들이 선거 때 되면은 표 얻으려고 국민 세금을 갖다가 무슨 저 부고라는 사람한테 뭐 나눠주는 식으로 틱틱 던져주는 그런 복지는 거부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정당한 절차로 만들어진 그 재원을 가지고 국민이 전부 바라는 바대로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선거 때만 되면은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라고 막 이런 매표행위처럼 던져주는 그러한 복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이 근본이 바로 서도록 세우고 국민들께 주권자인 국민들의 나라로 진정 여러분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